W자코에서 초소형 A8 DLP 프로젝터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뭐지? 엄청 조그마해. 작아도 성능 좋은 빔 프로젝터야. 그럼 정말 궁금해지는걸? 한번 알아보자. 언박싱을 시작해볼게. 상자를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 A8 프로젝터가 스펀지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어.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비닐 포장까지 신경 썼어. 크기는 내 손바닥보다 작아. 355mm 캔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 상단은 터치 패널이 있어서 리모컨이 없어도 조작이 가능해. 전면에는 DLP 렌즈와 오토포커스 센서가 있고 옆면에는 전원 버튼과 이어폰 단자가 있어. 반대 옆면엔 USB, DC, HDMI 단자가 있어. 또 초점링으로 또렷하게 조정이 가능해. 바닥에는 밀림 방지 패드와 홀이 있어 삼각대 연결이 가능해. 추가 구성품은 리모컨, HDMI 케이블, DC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어. 삼각대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아쉽긴 했어. 그래도 결합한 걸 한번 봐야겠지? 삼각대가 있으면 사용이 좀 더 편하더라.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야. 그럼 실사용기를 한번 보여줄게. 밝기는 350 안시루멘이고 7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 캠핑카에 영화관이 만들어졌네. 천장에 빔을 싸서 누워서 보기 좋고 화질도 너무 맘에 들어. 여기가 힐링이야. 또 야외 캠핑에는 불멍이 분위기 있잖아. 차에 직접 사용해봤는데 나름 괜찮았어. 감성 캠핑을 제대로 느끼겠더라. 아빠, 내일 나오자. 실제 스펙을 알려줄게. 안드로이드 9.0 OS가 탑재되어 이거 하나만으로 사용 가능하고 벽면에 150인치까지 쏴도 화질이 괜찮더라고. 화면 크기를 60에서 80인치 정도 사용 시에 가장 보기 좋았어. 난 이 제품을 야외 캠핑에서 사용할 예정이라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먼저 설정으로 이동해서 인터넷부터 연결할게요. 와이파이는 5G와 2.4G 듀얼밴드를 지원해요. 그리고 핫스팟 기능도 있어요. 블루투스는 4.1을 지원하고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요. 투사모드로 프로젝터 위치에 따라 정면, 상하반전, 좌우반전, 상하좌우반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키스톤은 자동 포커스가 지원되지만 수동 조정도 가능해요. 밝기는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가장 밝은 설정을 추천할게요. 색은 차가운 색, 표준, 따뜻한 색 조정이 되니 취향껏 골라 사용해요. 펜 색이도 5단계까지 조절이 되고 소음은 29에서 31dB 정도였어요. 디지털 둠도 큰 범위는 아니어도 1.5 배율 정도 지원을 하고 16:9 4.3 화면 배율을 바꿀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은 가능해요. 기기 정보를 보면 램 2기가에 저장장치 32기가로 되어 있어요. 온라인 업데이트도 지원하니 너무 좋아요. 미러링은 이쉐어를 이용하면 돼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이패드, 윈도우즈를 모두 지원해요.
스마트폰이 마우스, 키보드까지 입력이 되고 심지어 리모컨까지 돼서 놀랐어요. 스마트폰 미러링은 기본이고 삼성 덱스도 호환이 잘 돼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신에게 봤는데 웹서핑이 편하네요. 크롬캐스트나 기타 OTT 장비 호환도 좋아요. 구글 플레이도 지원되니 다양한 어플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터 하나만으로 활용도가 너무 편리합니다. 유튜브는 기본 설치되어 있어요. 미오 영상을 한번 실행해봤어요. 촬영된 영상보다 훨씬 화질이 좋아요. 화면에 화질이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초소형 크기에 이 정도 화질이면 만족합니다. 캠핑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더 좋은 화질을 원하면 프로젝트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엔 자체 스피커 음질입니다. 5와트 두 개의 음질은 블루투스 스피커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하기 제격이네요. 그럼 낭만 캠핑 W자코 A8 DLP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